오늘 법무부 장관께서는 답변의 주요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압니까? 인사 경고와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 맞죠? 네. 우리 국민들은 몰라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인사의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몰라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설명한 예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민은 몰라야 된다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법무부 장관님. 네. 오늘 중간광부법 인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님의 질의에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수사 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 언론 플레이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실제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왜곡된 흐름을 만들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또 이어서 언론에서 하마평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마평이 아니라 인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핀셋 보도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 행위이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맞습니다. 이거 장관님 자칫 잘못하면 아니면 액면 그대로 보면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언론 재갈 물리기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 제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 이 문건 이 답변 내용을 그대로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언론에 대한 협박이고 재갈 물리기다. 한 번 더 속기록을 보시고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 제가 그래서 아까 언론의 자유는 보장이 돼야 된다. 자, 보도되는 내용과 보도하게끔 한 기관에서의 발설 행위는 구분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수사 현안과 인사와 관련해서 소정의 관련 기관들 혹은 공직자 등등이 언론에 특정 언론에 보도하게끔 하는 그 발설 행위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점을 강조드립니다. 그게 법무부 장관의 입에서 범죄 행위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겠죠. 자, 오늘 법무부 장관께서는 답변의 주요 내용이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압니까? 인사 경고와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전 국민이 도와 모든 언론들이 신현수 민정수석의 패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은 오늘 하루 종일 일관되게 인사 경과와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자, 우리 국민들은 몰라야 합니까? 몰라야 합니까? 민정수석과는 여러 차례 아니 인사의 관련해서 인사의 경과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몰라야 합니까? 청와대는 필요할 때는 인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네? 인사 결과와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민은 그 몰라야 됩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냈고 지금 묻는 질문의 핵심들은 인사 과정 그리고 그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인사 과정도 우리 국민들은 몰라야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몰라야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설명한 예도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워딩 그대로입니다. 인사 경과와 내용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른 의원님 질의에. 그렇다면 설명할 수 없다? 국민은 몰라도 된다. 맞잖아요. 국민들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국민은 몰라야 된다고 지금 단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의원님의 그건 과도한 해석입니다. 자, 2월 7일 날 기습적으로 한 이 인사의 핵심은 뭡니까? 장관님,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건들이 몰려있는 곳이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동부지검이에요. 누가 봐도 친정부적이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는 이성윤 검사장, 중앙지검, 동부의 김관정 검사장, 이제 가장 정치적인 성향을 보였던 심재철 검사장을 남부로 보냈어요. 이걸 뭘 뜻합니까? 민정수석 정상적인 절차 생략, 법무부 실무자들이 관여하지 못하는
이런 인사를 했어요. 뭘 뜻합니까? 이제 이 정부의 비리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뭉개겠다. 이제 퍼즐을 맞춘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신현수 민정수석이다.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무리를 할 수가 없어요.